뭐 하려고? 이 국밥 신제품. 국밥?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 완전 시대로 생겨. 그래서 뭔데? 이 오머리 김치찌개 국밥. 그게 뭐야? 있던 거 면 빼고 밥 넣은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그래? 어디서 샀어? GS 편의점에서 샀지. 오머리가 딴 데서 팔간? 묻는 것만 대답해. 얼마야? 이게 4,200원이요. 이게 포장 용기가 비싼가? 왜? 아 됐고, 묻는 것만 대답하라고. 뭐 만들었어? 녹은 본 즉석밥에 라면에도 들어있는 김치 그리고 스프. 그게 다야? 응, 특별한 건 없는데. 밥 양은 어때? 야 이거 밥 양도 작은디? 150g 밖에 안 들었다. 기본이 210g인데 비싸게 받아 처먹으면서. 아, 됐고! 김치 양은 라면이랑 같아? 똑같아, 50g. 구성이 뭐 그래. 어떻게 먹어? 뭐 별거 있간디? 밥 넣고 김치 넣고 스프 넣고 뜨신 물 그까이 거 대충 부어서 전자레인지 칠라 같은 기분 돌려갖고 처먹으면 된디야. 옛날 유행어 따라하지 말고 먹어봐. 아주 사삭 꼼꼼 따지는구먼. 맛은 어때?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맛. 김치찌개 국밥 이런 값은 해? 근데 이렇게 하면 국밥이 아니라 찌개밥 아니야? 그럼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하고 비교하면 어때? 거의 비슷해요. 밥하고 라면하고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나?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미친겨? 편의점 즉석밥 2,100원에 오모리 라면 1,600원이면 남는 300원으로 초밥 주스도 먹어.